현대를 살아가는 아시아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담긴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전, 지금 만나보시죠. 전북 도림미술관의 대표적인 국제전시, 2017 아시아 현대미술전 아시아 여성미술가들전에는 중국, 인도네시아, 터키 등 아시아 10개국 24명의 여성 작가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시아 현대미술전이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특별히 여성 전시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최근에 누가 뭐래도 여성이 대세이거든요. 사회 구석구석에 아직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남성이 느끼는 여성의 힘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 세태를 반영해서 여성들이 갖는 사회적인 억압 속에서의 자기 표현, 그리고 또 여성만이 갖는 어떤 독특한 예술성, 그런 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과감하고 독특한 작품들이 많은데요. 주요 작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시아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회화, 또 설치, 영상, 조각 등 총 어떤 미술적인 분야를 망라한 거고요. 그래서 이 전시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여성으로서 갖는 사회적인 삶, 그리고 또 정체성, 내지는 여성만이 발언할 수 있는 여성들의 얘기, 그런 것들을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번 기획전에는 아시아 현대사회에서 성숙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의식을 표출해온 여성 작가들의 미디어, 설치, 회화 등 작품 180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게 딱 들어섰을 때 색감이 너무 화려해가지고 그게 가장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여자들의 그 욕구 있잖아요. 쇼핑이나 어떤 미에 대한 그런 욕구 같은 거에 대한 그림도 되게 재미있게 잘 표현을 해가지고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희도 미술을 하는 학생인데요. 이렇게 여자들만 있는 이렇게 미술전은 처음이에요. 근데 많이 되게 좋았고요. 본받을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작가가 됐을 때 여성 작가들만 그런 미술전에 저희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의 고민과 열정이 담긴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2월 3일까지 전북 도림미술관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세계로 향하는 여성 미술가들의 예술적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에서 신선하고 파격적인 아시아 여성 미술가들의 작품 세계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